자, 여기 있는 이제 사진들은 제가 9초짜리 동영상을 초당 15프레임으로 해서 프레임별로 다 끊어놓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다음 사진으로 넘기고 있는데 그럼 이제 동영상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또 하나로 뭉쳐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해주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덜어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이 동영상 플레이어 에디터 같은 거를 써서 뭐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서는 이제 샤컷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비디오 에디터 프로그램을 써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직관적으로 쓸 수가 없고요. 뭔가 좀 트릭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샤컷의 지금 현재 버전은 2023년 3월 3일자 버전이고 요거는 알파 버전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불안한 점이 있는데 이 버전에 상관없이 쓸수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그냥 참고로 버전은 살펴본 것이고 보통 자, 우리가 그림이 연속적으로 프레임을 내가 몇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쪽에다가 쭉 나열하고 한번 해보죠. 이미지들이 있으면은 일단 이쪽에 플레이리스트로 가져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쭉 그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전체 이거는 135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 9초가 15프레임씩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것들을 요쪽에다 갖다 놓으면 자, 볼게요. 요거를 여기서부터 이것도 컨트롤 A를 누르면 싹다 선택이 되면 좋은데 컨트롤 A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쉬프트 클릭해서 전체를 다 씌운 다음에 마우스로 타임라인으로 끌어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쌓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10초짜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넓게 보게 되면. 그럼 이런 프레임 하나하나가 쌓여서 10초짜리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동영상은 9초짜리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 프레임당 15초, 아니, 그러니까 1분당 15프레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역산을 해서 한 프레임당 몇 초씩 유지해야 되느냐라든가 아니면 몇초 안에 한 프레임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프로퍼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한 장의 그림을, 이한 장의 그림을 사진을 몇초 동안 지속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다가 딱 지정을 해놔야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샤컷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플레이리스트에 갖다 놓고 타임라인으로 불러오게 되면 프로퍼티에서 이 듀레이션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트릭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일단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으로 512이라는 크기로 되어 있는데, 뭐 크기는 뭐 내가 맞출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사진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그걸 연속적으로 붙인다고 작업을 하면은, 일단 이 작업하는 화면의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512로 하고요. 원본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게 1대1이겠죠. 1대1이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15프레임짜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초당 15프레임이 움직이게 하는 동영상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내가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커스텀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까 그림을 다시 불러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럼 이렇게 사각박스가 쳐지면서 사각박스 안에 그림들이 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첫 번째 거를 누르고 프로퍼티 눌러보게 되면, 요때 이게 움직이죠. 요게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요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싶다 해서 여기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디폴트 값은 여기 그림 한 자당 4초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4초라고 하는 게 원래 디폴트 값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 1초당 1프레임을 넣어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분 초고, 요게 프레임이거든요. 지금 제가 정확히 그림도 초당 15프레임이 움직이는 스틸 사진을 넣어놓은 거고, 이쪽에 이 프로젝트도 동영상의 틀도 초당 15프레임을 움직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초당 한 프레임씩 움직이면
이게 정확하게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디폴트로 눌러주고 프로퍼티에 가서 이거를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끝에 가서 쉬프트 키 누른 다음에 그대로 꼬라와 보죠. 이번에는 자,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9초짜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내볼 때는 엑스포트로 가서 어드밴스 누르게 되면 MP4에 512, 512로 되어 있고 15초짜리고 영상은 타임라인에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엑스포트를 눌러서 MP4 파일로 저장을 하면 이 이미지들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정확하게 이 캔버스의 크기를 만들어주고 그림을 집어넣고 프로퍼티에서 이쪽에 조정을 해주게 되면 이미 만들어 놓은 거는 변형할 수 없어요. 집어넣고 다시 해야 돼요. 이쪽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은 다음에 타임라인에 집어넣고 작업을 하면 안 되고 이쪽으로 먼저 집어넣고 여기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고쳐주고 동영상을 만드는 순서로 진행을 해야 요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초당 내가 30프레임으로 만들어놨다, 10프레임으로 만들어놨다 또 상관없어요. 무조건 한 프레임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내가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예를 들어 사진을 갖다 놓고 사진으로 포토 앨범을 만들어서 이걸로 영상을 만들겠다, 그런 경우에는 한 장면에 5초씩 움직이게 만들겠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여기를 5로 5초로 바꾸면 되지만 초당 프레임이 지정되어 있는 그림들을 불러놓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때에는 이쪽에 1프레임으로 작성을 하면은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에 연속된 이미지들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쇼컷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